전라북도의 구주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기업 유치, 그러니까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해 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들어와 있는 이미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사람만 팀워크되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원할 건데? 어떻게 그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줄 텐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양선한 단장님. 일단 기업을 유치할 때 주는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로 주는 이제 예산 보조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도비로 주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이전을 하거나 또 여기서 증설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저희가 드리는 보조금이고요. 아까 양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국비로 주는 거는 사실은 그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도비로 주는 거는 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전라북도가 특별히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그 지자체가 어느 정도를 주고 있는지는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를 다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절대 작은 돈으로 보조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알고 있고 특별히 새만금 같은 경우는 저희 지사님도 요즘에 뛰고 계시는 게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지금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법인세를 3년간 뭐 100%, 2년간 50% 면제해 주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사실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을 봐도 없는 좀 특별한 제도예요. 그리고 임대료 관련된 부분도 산단을 조성하고 뭐 무료나 또는 1%로 이제 제공하는 제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새만금 같은 경우는 1% 임대료로 최장 100년까지 임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총액이 얼마가 되는가는 사실은 저희가 기업 유치하는 양에 따라서 어떤 때는 5천억이 되기도 하고 뭐 8천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확한 규모를 저희가 제가 머릿속엔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미 와 있는 기업에게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냐 이미 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다가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롭게 커나가야 되는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R&D 지원 사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인력 지원비 같은 사업도 있고 또 같이 하는 사업으로 R&D가 제일 큰 것처럼 저는 보이네요. 그다음에 장비나 이런 거를 구축할 때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구축비 같은 거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사업체에게 모두 다 돌아가지는 않지만 각각의 그 기업 군들에게는 일정 부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장도 제가 해봤고요. 많이 해봤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기업 유치에 너무 매달리기 쉽지 않다. 저는 이런 비나테크 같은 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일이 아닌가. 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늘 얘기하는 게 코스닥 1위 기업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2차전지 양극재 하는 기업이죠. 그 기업이 저희가 전공에 제가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그 기업이 1998년, 2000년에 설립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시총 10조가 넘었습니다. 코스닥 1위가 된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은 기업을 키워야지 당장에 대기업 사실은 뭐 삼성전자 시총이 뭐 400조 정도 좀 되나요? 그 기업을 우리가 끌어올 수는 없는 건데 그런 좋은 기업들을 여기서 뿌리가 내리도록 비나텍도 키우고 첨보도 키우고 뭐 성일 하이텍도 키워서 우리가 그런 기업들이 하림도 물론 사실 하림 제가 찾아보니까 뭐 아주 조그만했을 때는 뭐 저기 오래됐지만 1998년부터 해서 지금 매출 10조가 되면 대기업군으로 컸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듯이 사실 20년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정말 포텐셜 있는 좋은 중견, 좋은 중소기업을 그렇게 길러가는 그렇게 돼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게 저는 지금 해야 될 뭐 지구가 뭐 멸망이 오다를 오늘 사과나무를 하는 심정으로 사과나무를 키워가야지 큰 사과나무 큰 것을 여기다 옮기겠다? 저는 그거보다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저는 오늘 정말 그
비나텍 같은 사과나무를 저기 심어서 키워가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비나텍 정도의 기업을 네. 말씀하십니다만 99%가 중소기업이고 50인 미만 이제 묘목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그 141교육 1공무원 제도에 대해서는 뭐 아쉬운 대목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전체가 힘을 합쳐볼 수 있는 첫 단추로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그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도가 어떻게 좀 더 무게중심을 이 기업에 지원을 함으로써 대학과 연계해서 떠나는 청년 인구를 붙잡을 것인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이 정착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질 수가 있는 대목이 있잖아요. 좀 더 그런 면에서 이제 도가 보강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도가 보강, 더 보완을 하려고 해도 보완할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지금 저쪽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타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왜 전라북도로 옵니까? 보고 있습니까?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정말 아까 얘기하셨던 4시간 걸린다고 공항에서 입장을 하면 4시간씩 걸리는데 왜 옵니까 이거 많아요 OECD에서, 그러니까 OECD에서 제 얘기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정확하게 유인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국가도 일정 부분은 어떤 지방소멸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도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겠지만은 그 전에 전라북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기업 어떻게 키울 거냐 아닙니까? 네. 있는 기업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러면 있는 기업만 키워갖고 지들 언제 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딛고 와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딛고 오면은 좀 빨리 고용이라든가 뭐 그런 게 되잖아요. 딛고 오는 것도 최대로 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창업 시켜야 할 겁니까? 창업. 창업 시키는데 전라북도에 13개 기관이 나눠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 난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가면 그 효과가 과연 얼마 있냐. 아, 뭐 창업해 갖고 지금 성공한 데가 많지 않은 우리 송 대표님 성공하셨지만은 그거 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돈 시간 대비 또 거기서 뭐 전라북도 도청도 몇 명이 하고 있을게요 지금. 근데 무슨 효과가 있냐고. 없잖아요 지금. 거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게 패러다임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저 익산역 서부 주차장 있는데 완벽히 돼갖고 뜯어 고치자 모두 차가 보이겠다. 그래서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활발하게 뭐 세무 노무까지 또 스타트업들 자금까지 전체적으로 원수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현재만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또 변화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산학관련이 모여야 되는데 안 모여요. 그 대학 총장들은 놀고 도지사님은 놀고 또 모두는 놀고 직장은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것을 기업까지 합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 같이 그 해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그래서 전북이 나갈 방향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기 돈 대고 그걸 주관하는 것은 아마 도지사가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도지사님이 하신 것이 맞지 않냐 그런 게 제 생각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그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한 150여 개 국가를 상대로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그 규제 또 혁신을 하고 있느냐 조사해서 발표하는 보고서인데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이 공직사회 행정의 그 규제. 그 다음에 그 인재에 대한 어떤 그 양성에 대한 시스템 부족 이런 거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상관 학교 다 모여야 되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런 뭐 총론보다도 저는 사실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제 강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만나서 뭐 밥 먹고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걸 누군가는 실무진에서 그걸 틀어잡고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하면서 반드시 실현시켜내려는 어떤 의지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보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그런 이제 헤드급 대표들 선수들끼리의 어떤 모임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실무진들끼리의 빈번한 접촉.
그래서 서로 고충도 얘기하고 서로 욕도 하고 하면서 이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진짜 있어야 되지 않겠냐. 특히나 이제 저 이상의 또 이제 어르신 세대만 하더라도 이게 형식에 이제 굉장히 매여 있는데 우리 MZ 세대들 요새 학생들 보면은 자기 칼라 확실하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또 젊은 공무원, 젊은 뭐 직장인, 젊은 교수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은 방안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양 총장님 그 말씀하신 외부에서 유력한 대기업 유치 그것만이 전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우선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탈 수밖에 없죠. 지금 중국에 진출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이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임금이 상승되니까 다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기업의 속성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는 우리 전북이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기업들 업종이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비나텍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저는 더 육성이랄까 지원이 유치 전략 못지않게 더 강화돼야 된다. 이미 여기는 창업대가 어느 정도 기반에 와 있으니까 이걸 키우는 일은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제 아마 대학에 계신 분들은 다 실감을 하실 텐데 그래도 만약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이나 새로운 직종 뭐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집단은 어디에 있냐? 그건 대학에 있잖아요. 그건 공감하시죠? 원광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벤처가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니안 바이오라고 하는 데하고 한의대에서 그 최초로 그 의료 약품으로 인정받은 그리고 임상 이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창업이 될 텐데 그러니까 대학의 첨단 연구를 수행하는 분야가 각각 다 있습니다. 전북대는 전북대대로, 원광대는 원광대대로, 전주대는 전주대, 군산 그러니까 이 분야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협력을 강화해서 지원도 강화하고 그걸 그냥 대학에만 맡길 게 아니라 중앙 정부의 지원도 받고 예. 지방 정부도 지원하고 기업도 기업에서도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특허를 기업에다 하게 되면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첨단 연구를 수행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또는 관심 그걸 가지고 창업 새로운 기업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눈을 떠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좀 오기 전에 스터디를 해보니까 그 전에 이제 송하진 지사님 때 아마 역점적으로 했던 것 같은 마을 기업 지금도 마을 기업 하고 있죠. 마을 기업이 뭐 무너진 데도 있지만 특히 이제 고령화 뭐 저출산 지방 소멸 이런 쪽에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업이 마을 기업이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그 경쟁력 있는 분야는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고민이 이제 그겁니다. 우리 원광대에서 제가 특공대를 기르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3,000명 정도가 졸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선언을 했어요. 나머지 다 떠나라. 2,700명 다 나가라. 다른 데로 네 하고 싶은 데로 나가고 300명만 전라북도에 남자. 300명만 전라북도에 뼈를 한번 묻어보자. 그러면은 10년 키우면 3,000명이거든요. 저는 그 정도만 우리 대학에서 전북대도 뭐 한 3,500명, 4,000명 나가니까 한 10%만 우리가 전라북도에다 뼈를 묻을 뭔가 그 도전의식, 애향심, 뭔가 사명감 이런 인재를 길러내면 지금 당장은 어쩔지 몰라도 5년 후, 10년 후는 전라북도 미래는 나는 양양하다. 네. 박 청장이 황명수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략 전북대나 원광대나 우석대나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 50%는 타지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지역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여기에 남을 확률은 10%도 안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지역으로 많이 돌아갈 거예요. 또 이쪽에 어떤 정규 여건이라든가 기업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에서 유출된 전북 지역에서 다른 데로 유출된 인원들이 타지역에 가는 사람들은 한 30% 될 겁니다. 그러면 그 30%가 과연 돌아오냐?
거기서 한 10% 뭐 5% 돌아오고 나머지는 그쪽에 이제 또 다시 자리 잡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을 선호하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계속 청년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지금 없는 구조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기업뿐이다. 방금 박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10% 300명이 남아서 그럼 어디로 무슨 일을 할 건가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이제 뭐 스타트업이 있을 거고 뭐 뿌리 기업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스타트업의 대학의 역할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수님들이 강의하시고 제자들을 키우시는 것도 뭐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특히 공대 같은 경우서는 1년에 뭐 10개, 20개씩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교수님 뭐 주도 하에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안 되면은 그래서 돈이 안 되고 그러면은 기업에서도 되겠지만은 전부 돈이 있어도 대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1년에 하나만 성공해도 지금 뭐 10년 됐으면 몇백 개 될 건데요. 저 대학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북도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서 올 수도 있겠습니다. 전라북도 있는 기업에 전라북도 대학을 졸업해서 전라북도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또 경력 쌓아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또 다른 데로. 그러니까 뭐 3년, 5년, 7년 해서 전라북도에서 좀 지원을 좀 해주시든지 뭐 이런 것도 그러면은 가가 5년만 근무하면 이제 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명을 채용했고요. 아, 네, 올해 채용했는데. 근데 좀 수요가 적죠. 뭐 전주 몇 명 해서 100몇 명이죠. 전라북도에 네, 너무 적어서 그 좀 잘 활용하면 좋은 게 지역 대학 친구들은 여기서 캐리어를 쌓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고 또. 그 임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죠. 80%까지 지원을 네. 해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적은 거죠. 근데 너무 TO가 적어요. 예산이 많지가요. 그걸 30%를 줄이고. 네. 근데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사실은 이것은 저는 앞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공부를 뭐 학사 저기 대학 석박사를 서울에서 했지만 지금 서울 가면 답답해서 제가 더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고 그다음에 서울은 이제 수도권은 땅을 구할 데가 없어요. 5천 평 이상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지금 전라북도가 될 건데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얘기죠. 사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대기업은 한 40개 기업 50개 기업을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게 불과 제가 이제 예를 뭐 비나텍이 아니고 에코프로 BM을 드는데 에코프로 BM이 1998년 20년밖에 안 됐는데 40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군이 됐단 말이죠. 그게 지금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대기업을 만들 수 있고 충분한 땅과 좋은 이제 저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런 정책을 펴고 팀 플레이를 통해서 하면은 충분히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뭐 사실 제가 아까 성도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박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역시 전주역 뒤가 사실은 지금 거기다 아파트를 짓을 게 아니고 지금 그 뒤가 첨단 그 뭐 IT랄지 이런 정말 그 두뇌를 쓰는 어떤 기업들이 오기 가장 좋은 지금 스페이스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진짜 기업을 유치를 하고 싶어 하신다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전주시 그 뒤에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서울 가는데 한 시간 밖에 안 걸리는데 예. 거기다가 아파트를 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고 나서 기업 오라고 한다 어디로 가요. 기업은 사실은 가장 교통이 좋고 그렇죠. 저기 시내권에 있고 싶어 하고 그런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LH한테 줘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생각을 하니 저는 그게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 좋은 데가 어디가 있냐 이거죠. 자 이제 조금 이제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 뭐 진행자로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180만 명이 무너진 전북도의 인구수인데 대학에 아직도 종사하고 있거나 다니고 있거나 대학 관계자가 한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대학 가족으로 치면 이제 그 이상이겠죠.
그만큼 이제 대학의 위기, 대학의 소멸, 이 부분이 지역의 위기와 소멸로 직결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가, 아무래도 서러움이 많았던 우리 기업의 목소리인 비나텍의 성도경 대표님께서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어찌 보면 2011년에 전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이어서 더욱더 수도권과 지역의 현실 감각이 더 구분이 되고, 아울러서 더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낼 수 있었던 것 가운데, 우리 양호봉 차기 총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3자 간 또 4자 간의 협업 체제를 조금 더 실무적으로 구축하자. 두 번째,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만나는 장소는 있나? 그런 면에서 아까 익산역이나 전주역이라고 하는 교통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기업도 또 구직자도 또 행정도 노무적인 부분, 회계적인 부분, 이 플랫폼이 하나로 직결되는 장소가 있어야만 언제든 그곳에 가면, 중국의 칭화대나 북경대 앞에 가면 이노웨이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가지면 이 아이디어를 사겠다는 기업들이 듣는 거리가 있어요. 최소한 전북이 전국 유일하게 이런 플랫폼의 거리, 플랫폼의 장소가 구축이 된다면 이제 기업도 이곳을 통해서 행정에 전달하고 이분들이 다자간에 모이는 장소에서 얼마든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처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 의지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어져야 될 얘기가 이 얘기죠. 결국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건 결국 룰을 세팅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룰은 어떻게 세팅되냐? 법과 제도로 세팅하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정해져 있는 법과 제도를 벗어나면 이제 쇠고랑을 차게 되죠. 룰을 세팅하는 주체가 이제 관이죠. 소위 이제 전라북도는 뭐 각 지자체가 되겠죠. 지방의회에서 각종 조례를 만들고, 전국 단위 사업은 이제 그렇죠.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죠. 그 법 만들어진 룰을 세팅한 것 내에서 이제 기업들과 학교들과 뭐 기타 모든 사회 단체들은 거기서 활동을 하는 룰 수용자죠. 그 조직되어 있는 룰 속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자리를 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저기 송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상관 학연 모이려면은 결국에는 누군가는 그 진행자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 룰 세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뭐 흔한 얘기로 과거에 뭐 70년 80년대 때 공무원들 비난하면서 탁상 행정이라는 얘기 합니다.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책상에서 이렇게 짝짝 해가지고 문서 만들어 갖고 시행한다.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요새 고민된 게 규제 제도의 어떤 방향성 전환을 얘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규제 제도는 포지티브 제도입니다.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이거 이제 네거티브 규제 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해라. 이렇게 즉 자율성과 여러 여력을 줘야지 기업도 대학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룰 세팅을 하는 행정과 정책 단에서의 정말 치열한 반성을 통한 자기 혁신, 자기 부정이 있어야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변할 수 있다. 정치권도 물론이지만 소위 레드테이프라고 얘기되는 관료제의 변혁도 대한민국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관점에서 조금 더 중지를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떤 총론 중심으로 가면 어차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전문가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강론에서 그러면 누가 진행자가 누가 룰세터가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각 대학의 이제 총장님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또 행정 입장에서, 또 언론도 이 부분에 같이 계속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 그 좀 최소한의 플랫폼이라고 해야 할까, 이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하나가 교육협력 추진단이 지금 도청에 사무실을 저도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네네. 그래서 초중등 유치원까지 맡고 있는 교육청하고 또 대학하고 도가 이제 하여튼 우리 전북 교육을 유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서 이 완전히 지금 기구가 만들어져서 지금 가동됐었고요. 그게 이제 8기에 들어와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고, 거기에 이제 대학가에서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가 이제 직원을,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 대학에서 인건비 부담해서 파견합니다. 좀 도에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좀 다른 대학에서도 가고 싶었는데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좀 형편이 나은 새 대학에서 지금 가 계시거든요. 어찌됐든 그게 이제 긍정적 변화 하나 왔고, 그다음 두 번째가 최근에 이제 그 지자체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수주를 위한 지역 협업위원회라는 또 플랫폼이
이건 이제 위원회 형식으로 좀 공식적으로 발대식을 가졌죠. 굉장히 빨리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이렇게 공유하고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어떤 약 최소한의 이게 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이제 좀 더 그 내용을 채워가면 지금 말씀하신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기본적인 세팅 이런 것이 좀 올해부터 아마 내년 초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내용을 채워가는 일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성도경 대표님이 작년에 뵙고 말씀하신 중에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 당신들이 기업의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냐 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그 절실하게 가슴에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뭔가 이렇게 그 생산을 해내고 그래서 사회적 부를 창출해내는 기업가들이 저는 훨씬 더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이 함께 들어와서 그 문제를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뭐 첫 술은 좀 제대로 뜬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박 총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이제 뭐 임명 후보자이기 때문에 아직 뭐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사실 저희 이제 전북대학교 그 체육관 자리에 혁신파크가 들어섭니다. 그게 이제 기업들이 모이고 어떤 그렇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에 그 설치된 대학 혁신 지원단도 그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제 여기 도청이라는 데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행정이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분위기나 기업도 사실 가서 뭐 사실 도청도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회의할 데도 없는데 저는 우리 대학의 혁신파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전주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 굉장히 이제 그런 걸 기업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그 저기 시설로 들어설 거거든요. 한 2천억 이상 투입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걸 잘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든 간에 저는 굉장히 역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 전주역에서 도청까지 가는데 4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인들한테 오라고 하면 그거 또 꺼리게 돼요. 또 뭐 저기 인천공항에서 전주역으로 4시간 걸리듯이 도청이 전주역 새로 질 때 거기에 회의실 기업들과 함께 회의할 수 있는 대학과 함께 회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꼭 마련하고 그게 기업 유치에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기업 유치하러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환경이 저기 안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기업이 오지 말라고 해도 여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회의하기도 좋고 만나기도 좋고 빨리 저기 쾌수까지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좀 꼭 그걸 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걸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좀 꼭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우리 박명수 총장님이나 김동훈 총장님께서 정말 4년간 정말 뭐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뛰신 총장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 뛰셔서 좋은 성과가 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대학이 그 학력 인구가 뭐 2040년에 28만 명으로 돼서 수도권하고 거점 대학만 남을 정도로 28만 줄어듭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저는 우리가 전라북도가 외국인 유학생 만 명 시대. 저는 전북대에 만약에 제가 총장에 임명이 된다면 전북대에 외국인 유학생 만 명 시대를 제가 열려고 합니다. 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정말 좋은 시설과 좋은 정부에서 투자해서 70년 이상을 길러온 대학이 28명만 시대됐다고 해서 저기 반대로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 전북대도 마찬가지고 저 원광대도 마찬가지고 우석대도 마찬가지 이제 외국인이 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받는 교육 강국이 돼야 된다. 이제 네, 그런 네. 측면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님도 그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부터 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도도 그런 방향으로 이 저기 대학 교육 정책실이 없었는데 대학을 지원해 주려면 그런 방향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 학생 유치하도록 도와주고 대학이 정말 수축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육 강국으로 더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전주역 뭐 왜 아파트 짓냐 지금 기업인들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기본 시설부터 지어야지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도에서도 그 김관영 지사의 그 사실은 이게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는 이제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에 이를 받아서 이제 김관영 지사도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도 시도가 한번 있었죠. 군산에다가 이런 시도를 자유무역 도시 하나 만들려다가 이제 소위 실패를 한 거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송도에다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인천은 한 뭐 절반의 성공 정도로 이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성공한 것 같지 않고 새만금에다 그걸 하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주변의 그 여건들을 잘 맞춰야 될 텐데 뭐 보조금 주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야말로 밸류체인의 전체 그리고 양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기획부터 생산해서 나가는 것까지 전체가 필요하다고 거기에는 대학 뭐 기업 관 뭐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하물며 교육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돼야 되고 근데 우리 대부분 아파트들 짓고 나면은 그 아파트들 문제 생기는 이유가 건물만 지어놨지 주변에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좀 메가 트렌드 메가 관점을 가진 형태의 어떤 그 관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 360도 앵글을 넘게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알지 못하죠. 그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그 이해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뭐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예전에 무슨 뭐 라디오 중간에 57분 뭐 고향의 소리를 찾아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사님께서 시도하신 게 아까도 이제 말씀했었는데 총장님께서 그 교육소통협력국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도에서 교육이라고 하면 평생교육 지원하는 정도의 팀 단위로 있었던 것을 이번에 국으로 만드셔서 대학 그다음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또 어떻게 하면 산학연이 이게 같이 인력양성을 할 수 있을지 기업 유치의 관점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기업 유치에서 아까부터 말씀하신 게 여건 조성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도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어렵고 기업이 위치할 수 있는 시장 군수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주역 뒤편의 개발 방식도 사실은 시장님의 권한의 영역이고 물론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은 사실은 시장님한테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처럼 결국 기업 유치를 하는 데는 시장, 군수님 그리고 지사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 속에서 최근에 이제 맺었던 게 기업 유치를 위한 시장, 군수 협의체 그리고 도지사님이 함께한 MOU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업 유치를 할 때부터 또 여건을 조성할 때부터 함께 좀 논의를 해보자. 그 플랫폼을 만든 게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가지게 됐다. 그 과거에 정말 탁상행정처럼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좀 채널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소통하고 뭐 이 공감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래서 사실은 이 뭐 대학도 사실 우리 뭐 박 총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원래 그 이제 대학 교육부에서 하던 걸 지자체로 넘겼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는 이제 저도 후보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간섭하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교육부가 아니고 또 다른 저기 전라북도가 옥상옥이 돼서 이건 오히려 훨씬 더 개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대학들과 함께 지원은 하되 정말 열심히 한번 대학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음껏 그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게 지금 기구를 없어서 지금까지 안 된 게 아니거든요. 기구 만드는 건 좋은데 기구가 또 하나의 그 행정적인 규제를 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저희가 염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스럽게 만나가지고 그런 걸 정말 주기적으로 그 토론도 하고 결론도 맺어서 그걸 액팅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제 이 국을 만들면요 행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규제 규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규정적인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도록 정말 이것은 규제가 없는 국. 예. 이게 이제 그 조직을 정부는 조직입니다. 정부는 가버먼트는 오거나이제이션인데요. 이게 국을 실에서 국, 과에서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조직을 단순히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돈을 거기다 더 주겠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점을 찍어주겠다는 거고. 근데 정부 기관들 사이에는 이런 그 또 보이지 않는 여러 이 알력이 있습니다. 도내에도 이제 기관들 사이에 알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외교부가 과거에는 외교부가 외교통상부였습니다. 이 소위 OM 그 통상교섭본부를 놓고 누가 가져갈 것인가 가지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고 이번 정부가 바뀔 때도 외교부는 그 통상교섭본부를 다시 가져오려고 굉장한 물밑 작업들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아직까지 정부조직법이 바뀌지 않는 바람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있지만 도내에서 교육소통 협력국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도내에서 이걸 만들 때 내부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공무원을 여기서 빼갖고 저리 옮기냐, 여기 예산 부족한데 또 여기다 태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겠지만 그건 내부적인 문제고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가라는 배가 전라북도호가 떠야지만 도도 살고 기업도 살고 대학도 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조직 개편의 의미는 굳이 찾아보면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